아이고 나도 놀랐다. 돌아가. 뭐야? 어? 오늘은 하니꺼 텐트도 따로 가져왔어요. 너무 귀여워. 몰라? 맛있어. 오늘 안 먹어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오늘 한이 데리고 캠핑 오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고 예보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 엄청 따뜻해요. 한이도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컨디션도 되게 좋아 보여. 사실 어제 저녁까지 한이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누워만 있고 힘도 없고 막 그랬는데 진짜 오늘 이렇게 컨디션이 좀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오늘 어제 병원 가서 피하수액도 맞고 왔어요. 진짜 걱정이야.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요.
쉬어라 먹을까? 아니, 너 왜 발 꼬고 먹어? 마셨으면 일로 와. 오늘 고구마가 아니야? 그래도 먹어야지. 근데 하니까 이제 이뇨제를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신장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또 지금 식욕 부진한 것도 그것 때문인가 봐요. 하루는 잘 먹었다가도 하루는 또 안 먹고 막 이래요. 진짜 너무 먹이는 것 때문에 요새 전쟁이야, 전쟁. 황태국은 먹겠지? 아니야. 냄새 맡아 볼래?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아, 냄새 맡는다. 엄마가 이거 염분 빼고 줄게. 삶아서 먹어야 돼요. 기다려. 뭐야? 왜 이렇게 좋아해? 오랜만에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 현관문 앞에 서가지고 같이 나간다고 얘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막 물도 잘 먹고. 진짜 캠핑에 오고 싶어서 그랬어? 됐어. 이따가 줄게. 저거 다 짠 거 빼야 돼. 이제 밥을 해 먹어야겠다. 벌써 이제 7시가 될라 그래. 호호. 오, 멋있겠다. 고등어 가져왔는데 우동이 있네. 상이 너무 좁아. 지금 정신이 약간 나갔어. 계속 돌아다니고 계속 황태만 찾아다녀. 줄 건데 오늘 왜 그러실까? 에이 바보. 이게 김치볶음 양념이래요. 안돼 안돼 아니야 움직이면 안돼. 줄 것 같아. 조심. 그냥 잘라서 넣었어야 되나? 이런 비주얼이 나올까? 아니야. 여기서 잠이 추워. 입 돌아가. 뭐야? 죽었어? 우짜자자자. 아이고. 아, 어묵꼬치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꼬치를 안 가져왔네. 오, 맛있겠다. 아따. 좋아. 야. 와우. 먹다 남은 거 가져왔어. 집에서 먹다가 남은 거. 저 친한 언니 중에 김치 판매를 하면서 유튜브까지 한 언니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매년 김치를 보내줘요. 근데 엊그제 또 보내줘가지고 오늘 가져왔거든요. 같이 먹으려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마침 잘 익었어. 언니가 파김치랑 생김치를 이번에 보내줬거든요. 아, 파김치는 지금 딱 맛있게 익었고, 근데 생김치는 좀 익어버렸어. 바로 안 가지고 와서 한이 때문에 바로 캠핑을 못 왔더니.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완전 부지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기대돼. 아, 빠김치도 맛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끓여서 넣어줄게. 좀 거의 식었다 아니야? 넣어줄게. 먹을 수 있어? 오, 잘 먹는데? 먹은 거야, 뭐야? 됐다. 드셔보세요. 잘 먹네. 오늘 왜 이렇게 잘 먹지? 똥강아지? 국물 더 줄까? 힘들게 2시간 동안 끓였더니 그 조금 먹고 자네. 아, 배가 터질 것 같네. 아우, 나도 졸린다 아니야. 천이 되니까 얼른 갔다 와야겠다. 훨씬 전부터 샀었는데 인지에서야 가져왔어. 이거 볼게요. 저 내 돈 내산이거든요. 왜냐면요, 그 한이 털로 목걸이 만들려고 제가 주문한 거거든요. 이거는 펜던트예요. 한 털을 잘라서 젤 램프로 굳혀서 만드는 거 같아 보니까. 이건 이니셜도 붙일 수 있게 돼 있다. 아, 너무 좋다.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이런 건 눈물 나서 안 돼. 안 쓸 거야. 추억을 7가지를 쓰래. 3분의 1만? 깜짝이야. 손 떨려. 라이터. 됐다. 털. 아니, 털. 미야, 조금만 가져갈게. 귀에 있는 거. 얼른. 아, 털이 자꾸 삐져나와. 너무 집중했나? 집중하면 못생겼는데. 귀여워. 약간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모양이. 살짝 빈 데가 보이네. 다시 도전해야 되나? 안 되겠어. 다시 해야겠어. 한이가 나중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화장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메모리얼 스톤? 그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보다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목걸이 같은 걸로 항상 하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예전에 한번 구매해봤어요. 만드는 것도 재밌다. 이 목걸이를 만들다가 울 것 같았거든요. 워낙 눈물이 많은 편이라. 근데 오늘은 절대 안 울기로 했어. 지금 거 영상에서 좀 많이 울었었잖아요. 제발 울지 좀 말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 그래서 반성했어요. 그렇게 막 안 울려고요. 근데 원래 제가 드라마 보다가도 막 하루에 다섯 번씩 울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 주셔야 돼. 우리 엄마 아빠는 놀라지도 않아요. 맨날 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찡찡이님들도 놀라지 마세요. 그냥 또 이제 그러나 보다 하시면 돼. 얘는 좀 더 잘 만들어졌다. 노안인가 봐. 안 보여. 왜 이렇게 멀리서 보는 줄 알았어. 어렵네. 쉬울 줄 알았는데. 기포가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예쁜 것 같아. 됐어. 어때요? 이뻐요? 자세히 보면 못 만든 게 티가 나긴 하는데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안 걸려. 미쳐버려. 목걸이 너무 오랜만에 손가. 아니 이거 이상해. 됐다. 이제 맨날 하고 다니려고. 어때요? 짠. 이제 한여와 난 한 몸이야. 아니 밥 약 먹여야겠다 또. 밥 먹이고. 아 시조를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해. 이 정도 먹을 수 있겠지? 강아지. 꿈꿨어? 어디 뛰어가는 꿈꿨어? 이러다 안 일어날게. 자고 있어 너 계속? 맛있지? 일어나. 오, 쯔쯔쯔. 아, 뜨거워. 먹어봐. 어때? 맛이 괜찮아? 밥 먹자. 오, 짜잔. 일어났다. 어때요? 하고 있어. 빨리 먹고 나가야겠어. 날씨 진짜 완전 이제 봄 날씨야. 한이는 밥 먹고 아니 약 먹고 또 자요. 무슨 기운이 없을까? 오늘은 또 기운이 없네.
전 이제 일본만 깨고 집에 가려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캠핑 때 또 봐요. 안녕.